라임에선 미대 입시생들의 고민 사연을 받고 있어. 사연이 영상으로 제작되면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작은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궁금했던 부분들,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 적어서 아래 댓글창 또는 이메일 주소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자, 어디 보자. 이번 고민 사연은 JI 땡땡땡땡땡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이야. 읽어볼까나? 저는 고2 미생입니다. 입시미술학원에 중1 때부터 다녔어요. 중학생 때부터 고1 때까지 소묘와 색연필, 개체묘사 등 자료를 보고 따라 그린 것만 해왔는데요. 그런데 고2가 되어 본격적으로 기초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물체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구조화해서 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멋진 그림을 상상하고 그리는데 막상 제 그림은 초딩 그림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그렸다 지웠다 반복하다 보니 종이가 지저분해지고 손자국도 많이 남아요. 미술학원을 오래 다녀서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드로잉만 하면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네요. 어떻게 연습하면 드로잉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 바로 이 사연! 이 사연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 물체 형태 잡는 법을 모르겠어요. 스케치를 빠르고 잘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등등 드로잉을 잘 하고 싶다는 사연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어. 아, 미생이 여러분, 기관지 안 보고 오셨나요? 드로잉을 잘하고 싶은 학생들은 말이야, 일단 관찰! 관찰을 잘해야 돼. 관찰을 잘하는 방법은 뭐다? 청민쌤의 기관지를 꼭 보고 와라! 이 말씀이야. 자, 고민 해결됐지? 마, 이게 미래 입시... 아, 기관지 보고 왔다고? 어디 보자. 지금부터 내가 다같이 미술학원에 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드로잉 세 가지 비법을 전수해 주도록 하지. 이걸 전수받게 되면 그림이 종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그릴 수 있게 될 거니까 끝까지 잘 보도록 해. 자, 1번 비법. 지우개를 쓰지 마. 드로잉 할 때 지우개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 지우개를 많이 쓰는 사람 치고 그림 잘 그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럼 드로잉 잘하는 사람들은 지우개 없이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리느냐? 잘 봐. 우선 연필을 길게 잡고 선을 연하게 그어야 돼. 선은 최대한 길게 길게 긋고 전체적인 형태가 나올 때까지 그려주는 거야. 연하게 그어놓은 선 위에 진한 선으로 제대로 된 형태를 그려줘. 이때 중요한 건 일필일선! 선 하나 긋는데 여러 번 연필 움직여서 막 털 그리듯이 긋지 말라고. 되도록 선을 한 번에 탁 길게 그어줘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된다고. 딱 알겠지? 다음 2번 비법. 점을 찍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체를 그리는데 하루 종일 선만 따듬다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어. 자, 내가 빠르게 선 정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중요한 건 선과 선이 만나는 이 점이야. 여기에 점을 찍고 선을 옆으로 착, 다시 점을 찍고 선을 착, 이렇게 점 찍고 선 긋고 하다 보면 선을 다 정리하지 않아도 빠르게 전체적인 형태가 완성이 된단다. 여기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점이 연결되지 않은 그림보다 점이 선명하게 연결된 그림이 더 잘 그려 보이지. 어때? 딱 알겠지? 다음 3번 비법. 육면체부터 그려라. 이게 제일 중요해. 웬만한 인공물 개체는 육면체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자, 내가 호루라기를 육면체에서 시작해서 그려볼게. 먼저 육면체를 그려. 양쪽에 사전법으로 타원을 돌린 다음 연결하면 원기둥이 나오지? 원기둥에서 길쭉하게 육면체를 뽑아냈어. 그럼 호루라기의 전체적인 외형이 그려졌어. 이 전체적인 외형에 맞춰 세부적인 형태들을 따라서 그려넣으면 완성. 이 방법대로 하면 육면체만 잘 그려도 호루라기의 다양한 각도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구조화해서 그려낼 수 있어. 자,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의 호루라기를 그려봤어. 이런 건 뭐 내가 알려준 비법대로 그리면 자료 같은 건 뭐 필요도 없고 샤샤샤 그려버릴 수가 있지. 이제 딱 알겠지? 혹시 이 비법들로 해결 안 되는 개체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미생이들아, 다 같이 TV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수희쌤의 그림교실, 혜진쌤의 부글, 영쌤의 용티스트, 다영쌤의 디디디, 석쌤 만쌤의 화투, 소원쌤 효원쌤의 플렉스까지. 그림 도사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말이야? 그리기 어려운 개체가 있다고? 밑에 댓글창 보이지? 그려달라고 해! 마지막으로 진짜 도움되는 드로잉 꿀팁 하나 더 알려줄게. 핀터레스트나 유튜브에 제품 디자인 스케치라고 검색해보렴. 영어로 프로덕트 디자인 스케치라고 검색해봐도 돼. 제품 디자인 자료든 드로잉 영상이든 많이 보고 많이 연습하다 보면 진짜 드로잉 실력이 금방 많이 늘게 될 거야. 이건 기초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 계열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진짜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다. 고민 해결! 마, 이게 미대 입시다.